오도리 썰튼. 호돌이의 공부 자극툰. 나는 고등학교 생활 중반까지는 공부도 잘 못하고 그저 그런 평범한 학생이었지. 고 이때 수의대라는 목표가 생기니 공부를 하려고 했었어. 성적은 목표에 턱도 없고, 과연 지금부터 마음 잡고 열심히 하면 갈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지. 그 생각은 고3 8월, 물론 그 후에 9월, 10월에도 그랬지. 그 생각을 한다는 건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리고 그 시행 여부에 따라 현실은 가능으로 웃어주거나 불가능으로 널 좌절시킬 테지. 결국 나는 수의대가 가능한 점수까지 올리고 지금은 수의대에 다니고 있어. 그래서 너희들에게 해줄 말이 있어. 너희들을 비난하거나 깔보는 건 아니야. 내가 그랬으니까 추측하는 거야. 적어도 지금 이 글을 읽는 고3, 고2 너희들 때까지는 말이야. 수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 그것은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아. 다만 자신에게 부끄럼 없이 공부하는 자에게만 해당하는 거야. 공부의 기본은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야. 그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에 필요한 도구를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하지. 그 도구는 대부분이 암기로 작용을 해. 창의적 풀이는 그 다음이야. 나는 과탐 같은 경우 문제지 3권 정도 정리 내용은 싸그리 다 외웠어. 공부의 기본은 암기야. 잊지 않도록 해. 정말 몇권 분량의 정리 노트를 전 과목을 외워보고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면 날 찾아와 화를 내며 욕을 해도 좋아. 반드시 오르게 되어 있어. 성적은 스스로 공부하고 습득한 절대량에 거의 비례한다고 난 생각해. 내가 고등학교 중반까지 공부를 못했던 이유는 단 하나야. 다른 공부 잘하는 녀석은 그 공부 시간을 중학교, 고등학교 초반까지 할애하고 달성해 왔거든. 공부 잘하는 녀석 100이면 100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열심히 공부한 녀석들이야. 뭐, 혹은 머리가 정말 좋은 소위 천재라는 녀석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본 녀석들은 다들 그래. 내가 공부를 잘한다는 건 아니지만 나도 그런 것 같고. 정말 하는 만큼, 외운 만큼, 외운 것을 가지고 문제를 풀때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시간만큼 성적이 오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맘 잡고 열심히 하면 갈수 있을까? 라고 의심하지 마. 내가 감히 응, 할수 있어. 라고 얘기해 줄게. 이젠 의심을 접고 죽도록 외우고 죽도록 풀어봐.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부끄러움 없이 공부했다면 반드시 합격 발표 날에는 넌 웃고 있을 거야.